엑소의 럭키. 샤이니의 헬로. 헬로 헬로 롤로. 나름대로 연기를 했어요. 어머어머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다 외워? 유재석 씨 이후로 처음 봐요. 느낌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 10년 후에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요? 아 좋아. 아,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저작권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이 정말로 놀고만 있었던 배짱이에게 치킨 한 마리만 사주시겠어요? 일개민님! 안녕하세요. 배짱님 집이에요? 배짱이 집이에요. 저희 딱 두 시간만 찍고 나가야 돼요. 김이나 작사가님이 저희 문명특급 콘텐츠에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거의 그때 당시에 다 해보셨죠. 그거 작사하고 너무 많이 드셨대요. 배고 많이 드셨죠.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면 항상 만났었어요. 저희 거 보셨어요 근데? 네. 뭐 보셨어요? 특히 배단자님 거. 아 모든 걸 다 해먹었다. 방금 여유로운 표정 봤어? 곡간에서 임신 난다고. 뭐라고요? 곡간 임신. 곡간에서 임신한다고.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그래서 왜 곡간에서 갑자기? 아 진짜. 역시 언어계의 이은결.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언제 주술에 걸릴지 몰라. 제가 부하걸 그 팬응감회에서 MC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셨죠? 네, 우리 SNS에 네. 본인 SNS에 이 현장 사진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어리둥절하는 제가 어리둥절해서 뭐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많이 뒤에서 뻘짓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파티를 보내고 있는 거야. 잠깐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 다 좋아요. 우리 파티하는 거 좋은데 좋아하네. 저작권 의식은 그 누구보다 투철하지만 초상권 의식은 사실은 조금 상실되지 않았나. 아 어떻게 감히 나 대제의 얼굴이 아니요 따위의 SNS에. 얘들아 정신 차려. 좀 나름 신기했었던 날이에요. 저는 저 태그라도 하시던가요. 그랬네. 부하걸 만난다고 뽀얀 예쁘게 전날 했거든요. 저 만 원짜리 이상 안 사거든요. 근데 이거 이나 이거 한다고 제가 10만 원 넘는 거 같잖아요. 약간 안 버는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월급쟁이거든요? 그럼 인센티브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세요? 그럼요 하세요. 네. 이 작사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사비는 따로 받을 필요가 굳이 있나 싶어서 되게 쑥스러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후배들이 아 선배들 누구누구도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아 작사비가 얼마 얼마다 뭐 엄청난 금액 아니더라도 김영석 씨가 말씀하셨죠.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입금에서 온다고. 입금에서 온다고. 예. 진짜 명언이다. 내년 생판은 정식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아 조영철 프로듀서인가요? 네. 네. 와 진짜 벌칙 같게 뽑아야 돼요. 거기 다 진짜 늙어 빠진 사람들. 지금 생파이가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였는데 지금 메인 인터뷰를 안 들어갔어요. 자 버려 사시사철. 일단 숨만 쉬어도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추나추동 토크입니다. 추나추동. 네. 우선 스프링 봄이에요. 추운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누가 그렇게 남자스럽게 불렀어요.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데 요? 온 세상이 들도록 소리치네 요? 왜 이제야 들리죠? 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봄 노래로 이것도 꼽아왔어요. 캔디 젤리 러브. 아 그거 참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런 감성이. 캔디 젤리 러브. 하얀 약속을 또 한 움큼 담아 삼키면 공감각적 신상. 그거랑 말이에요. 이런 가사 써놓고 아까 곡간에서 임신한다. 감성판으로 제가 너무 한 건 아닌지. 그런 면도 이런 면도 다 우리 김계임입니다. 예. 잔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다 영어 없이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잔소리는 둘이 되게 일상적인 어투로 대화하는 내용이잖아요.
둘이 실제로 추닥거리는 이야기. 진짜 갑자기 그러다가 뭐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뭐지? 하는데 영어 갑자기 툭 있을 때 있어요. 그거는 소리로서 그거를 대체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그 피아노에 보면 네. Speak up. 아, 그렇죠. Speak 네. up, speak up. Speak up, speak up. Speak up에서 코스피라는 줄 알았거든요. 어. 중간에 자꾸 코스피가 나오죠. 혹시 또 미스틱 스토리에 예 몸 담고 계시면은 스톱옵션이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거라고는 적은밖에 없어요. 좀 세요, 형님. 세는 그곳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나레이션 같은 것도 쓰시나요? 쓸 때도 있고. 근원 목소리 그 뭐라고 뭐였어요, 나레이션? 지금 어딘데요? 집으로 간다 그러면 상상을 하게 되죠. 지그덕 소리로 낮에 문 잘 켜요. 나 크리스마스 특집 우리 전체 관람가. 이제 다 여름입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다 너도 하셨고. 대단하다. 예. 그건 다행히 제목 안정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을 거라서 너무 아 만약에 삐리빠빠는 사실 아무런 저는 네. 수치심이 없어요. 글쎄요. 왜냐면 제목을 그렇게 선정한 게 미스였어. 미스였는데 그건 내가 선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 바 없어. 알 바 없어. 알 바 없어. 맞아, 그럼 누가? 맞아, 그럼 누가? 우영철 탓이야. 삐리빠빠를 참고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은 게 아니라는 거. 누가 적었어요, 그러면? 여흥구.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원래 가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뚜비두바, 슈비루바 이런 것처럼. 대단하다 너는 네. 삐리빠빠와는 전혀 다른 게 삐리빠빠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정서가 네. 시대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단하다 너는 그 시대에 잠깐 반짝 네. 특히 제목을 넣는 걸 정말 잠깐만 그러면 본인만의 숨든명은 바로 대단하다 너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곡은 너무 곡이 너무 좋거든요. 팬들이 오히려 더 기분 감기 해줬어. 그거 계속 주장하셨던 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젤리피쉬 황세준 씨 명곡 네. 엄청나게 많이 작곡한 작곡가 보세요. 제작자로서의 나는 노이즈라도 없이 넘어가는 건 너무 불행하게 될 수 있다. 갑자기 마케터가 되셨던 거다. 네. 뮤지션에서? 오히려 자존심을 놓으셨던 거죠. 제작자로서 나는 그 뭐라도 해야 돼. 와, 이렇게 사랑을 까면서 포장하다. 진짜 까면서 아니, 갔다 오늘 보자, 갔다 보자 이런 게 둘 다 사실이거든. 이게 사실 이번 숨든명의 메인이거든요. 배짱이 창가랑 Midnight Circus 기억나시나요? 잘도 골라주신다.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돼.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시 짚어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럼요. 명곡이에요, 명곡. 음악을 듣는 귀가 네. 남들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숨어 듣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참 리스너다. 미드나잇 서커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였던 네. 게 영감이라는 것을 받아서 한 거예요. 첼시 호텔 가셨다고 거기 귀신 나온 호텔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천재들이 거기서 사고로 명을 달리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유령이 나온다면 거긴 다 천재들의 얼마나 좀 근사할까 크리피하면서도 키워드가 먼저 나왔어요. 미드나잇 한밤에 괴기한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수 작곡가님한테 그랬더니 그걸로 첫 도입부를 Midnight Circus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노름마치는 제가 네. 좋아하는 단어 같으신데 맞아요. 노름마치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지 알죠? 광대를 일컫는 옛말이더라고요. 감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인이라 칭했고 그들을 노름마치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들은 좀 아무래도 좀 찾아봐야 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확실한 건. 왜냐면 우스꽝스러워졌다.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워 쓴 적이 제가. 없어요. 지성인이다 진짜. 이제 가을입니다. 11.11도 하셨더라고요.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잘 썼다. 멜로디를 받은 후의 과정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11시가 아까 여기 한 칸이 안 남은 네. 간당간당한 시간. 네. 간당간당한 시간. 네. 그 중간에서 넘어갈 때 요일로 치면 수요일. 만개한 꽃. 네. 이제는 이제 시들 타이밍. 그런 것들을 계속 연상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111 디지털 시절 111 있을 때 뭐 소원 빌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소원 빌었어? 그런 뭐가 드디어 나타났어.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시계에 눈이 간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의미 부여가 되고 괜히 시계를 하나 보더라도 허투루 보지 않는 이거 되겠다. 이거 가사 되겠다 이거. 아 이것도 하셨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찐 경험이세요? 당연히 들어가는 있겠죠. 어느 시기에 약간 그 영감의 뭔가 경험들이었던 원천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어느 시기에 몰려 계실까요? 20대 초반에 진짜 제가 다채로운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쓰레기부터 보석까지. 근데 가사는 쓰레기는 가사를 남기고. 물론 그리고 나도 쓰레기였겠죠. 누군가에게는 또 상대적인 거니까 쓰레기 연애에서 쓰레기라.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요. 먹어봐야 알아요? 네. 먹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절대적 똥과 절대적 된장. 절대적! 절대병과 절대장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써도 돼요? 절대병? 좋다 그지? 저거나? 자 드디어 겨울입니다. 너무 겨울 곡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요? Goodbye. 인생이 영화라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넣고 싶은 음악. 뭐야 저 사람 작사가. 내가 너무 듣고 싶은 말을 써주니까 고마워서. 제가 어딘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유일하게 대찐 기억 들어가 있는. 제가 1학년이었고 그분은 2학년 선배였고요. 밖에 내다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보면서 이게 축구보다 유난히 농구가 그렇게 멋있어. 그럼요. 농구 스타처럼 멋있었던 그댈 보는 게 그렇게 좋죠. 축구는 막 와 뛰어나는데 농구는 맞아. 농구는 뒤돌아보면 멋있을 겨를이 있어 농구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럼 그분 지금 잘 인식하고 있어요? 아세요. 지금도 되게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눈이 틀리지 않아. 후회는 안 되세요? 에이 그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하지만 이게 겨울에 약간 초입이라면 진짜 찐겨울은 우리 이 두 곡이죠. Must Have Love. 솔직히 진짜 이 Must Have Love는 머라이어 캐리 저리 가라예요. 우리 20대 친구들. 요게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 1위 곡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위는 너랑 나였어요. 딱 너랑 나 얘기하려니까 진짜. 아니 잠깐만 누가 이거 유출됐어? 내 의식의 흐름대로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MC들이 많아지면 방송 초보인 사람들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의 MC가 누가 있었냐면 남자 중에 신동엽 씨. 진짜 아니 혹시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아껴주셔. 아니야 우리 엄마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네. 여기 보고 네, 저희가 리스너로 친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리스너 여러분. 그동안 제 얘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숨어들었던 당신이 귀가 가장 앞서 나오고 있었다고. 와 재출연 의사 있으세요? 된다면 언냐. 이렇게 김이나 김기민님 카드 획득. 다른 프로그램 홍보 좀 해도 돼요? 그럼요. 고막 메이트. 굉장히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안고 다니는 프로그램. 구독? 꾹 좋아요? 꾹 아니 프로그램 여기 이렇게 CG 중 고막 메이트. 이렇게 CG 중 고막 메이트.